모든 건 변했다. 히트 시즌 2. 그대로 네.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아니, 틀려도 네. 네. 그만큼 뭐 잘 되고 있으니까요. 뭐가요? 프로리그가. 아, 본인이 네. 역으로 가기 때문에 프로리그는 잘 되고 있다. 아니. 아, 본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네.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선수들의 네. 그 노력과 네네네. 이런 재능이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예. 그럼 강민수의 노력은 예상을 못하신 건가요? 박영우의 노력이 더 대단했다. 아, 어떻게든 뭐 잘 포장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간의 대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남규웅 선수가 특히나 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김주영 선수보다 네, 근데 딱히 엄청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남규웅 선수라서 분명히 더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 현재입니다. 상대 전적은 8-5로 남규웅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승리가 없는데요. 승자 예측 5-2 김준혁 선수 쪽으로 쏠렸습니다. 고인계설과 함께 예측하게 돼서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요. 두 번째 세트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프로스에서 김준혁 선수 대 남규웅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SK텔콤 T1의 임팩트 김준혁 선수입니다. 1시에 삼성 갤럭시 허리케인 남기웅 선수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남기웅 선수가 GSL 와일드카드의 최종 네. 진출자네요. 네. 네. 그 12-1이었나요, 경쟁률이? 그 정도 되는 경쟁률을 누가 과연 뚫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름 아닌 남기웅 선수였습니다. 네. 이동영, 김기현, 김도경, 박진혁, 장현우 상대로 다 이겼어요. 그 11세트를 했는데 한 세트밖에 내주질 않았습니다. 네. 박진혁 선수에게 한 세트를 내줬고 총 10승 1패로 진출을 했습니다. 와. 네. 그런 경기력이 또 이 프로리그에서 나와야 하는 남기웅 선수인데요. 김준혁 선수도 보여줘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민수가 패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남기웅 선수가 승리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삼성 갤럭시 입장이고요. 남기웅 선수는 뭔가 항상 될 듯 하면서 잘 안 됐었거든요. 자, 이제는 뭔가 남기웅 선수가 꽃을 좀 피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문 이후에 정찰을 가고 있습니다. 자, 김준혁의 대군주는 7시 방향으로 향했는데 네. 남기웅의 탐사정은 5시로 가고 있습니다. 남기웅 선수에게 운은 좋네요. 빌드도 4인용 전장에 최적화된 빠른 연결체 이후에 관문. 거기다 대군주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탐사정은 원샷 정찰을 할 확률이 높아서 대군주도 봤죠? 대군주를 봤는데 7시로 가나요? 설마 저게 7시에서 왔다고 타이밍이 그렇게 네. 될 것 같진 않은데 네, 또 트리플을 네. 네. 원샷을 하면서 너무 빨리 가서 이 부하장을 체크하지 못하면서 7시로 달리는 네. 김준혁 선수가 오히려 대군주를 반대로 날린 게 남기웅 선수가 조금 착각을 하게끔 좋은 판단이 됐겠네요. 네. 자,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5시로 네. 가야죠. 반응이 되게 막 칼같이 움직이진 않네요. 네. 뭐 아니면 7시에 점막까지 보겠다라는 뜻으로 딱 저기까지 가본 것 같은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거를 11시로 가지? 11시로 가나요? 설마 대군주... 저 위에 떠있는 대군주를 못 본 건가요? 네, 그렇나 보네요. 네, 못 봤네요, 대군주를. 대군주를 봤다면 네네네. 11시에 있는 대군주가 저기로 전멸을 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탐사정을 하나 더 보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김주혁 선수가 당황스러워하는 김주혁 저글링 11시를 뛰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저그의 트리플 부하장 위치가 프로토스가 공략하기 좋은 위치라서 남기웅 선수가 사도를 보다 탐사정. 적극적으로 찍으면 좋긴 할 텐데 이건 오히려 대군주를 예. 봤지만 네네. 몰래 건물을 하기 위해서 일꾼향기 더 온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바보였네요. 네. 저희가 저울리 또 어디까지 쫓아가죠? 자, 근데 이거를 아까 김준혁 선수도 살짝 본 것 같아서 그쪽을 좀 정찰하고 있는데 뭐 아무 기사
네. 타수기 하나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력, 선수들의 실력을 너무 그러니까요. 저평가해도 안 되는 거니까 아, 저런 걸 못 볼 리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예. 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글링 6기를 찍어놨고 4기 잠시 후에 더 나옵니다. 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몰래 건물을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 선수 생각 바뀌고요. 자, 관문이 늘어나고 있고 황혼의 회를 네. 숨겨짓습니다. 뭐 순식간에 암크사 들어가게 되면은 김정 선수가 경기를 초반에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모선액으로 정찰을 한 이후에 빼주고 있는 남기웅 선수입니다. 3관문 트리플이 거의 뭐 일반적이고 지금 들어가서 상대방의 인프라 그러니까 우주관문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로봇공학설을 보게 됐다는 것은 아 일단 우주관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본진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긴 해야 됩니다. 저 센터 위쪽에 있는 대군줄 통해서요. 가죠. 김준혁 선수가 대군줄을 본진으로 찔러넣고 있습니다. 추적자로 마중 나와있는 남기웅 암흑성소 암흑기사 드랍이네요. 그럼 황혼의회에 일단 시간 증폭을 걸어주면서 나 황혼의회 이후에 로봇공학시설 빌드야 라는 것을 적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황혼의회도 현재 지금 11시에 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맞네요. 네. 자 이걸 멀티를 하는 척 하면서 그냥 간문 트리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척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견제를 남균 선수 연기를 오네 오, 무슨 의도였을까요? 이거는 네. 실수 아닐까요? 아니 이거를 뭐 아, 이걸 본인...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우리밖에 못 봤어요. 네. 김주혁 선수가 봤어야 뭔가를 의도인데 그냥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네. 네. 그렇죠. 저희밖에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딱 만화가 환상 유닛을 보낼 만화였었거든요. 수호방패 만화랑 지금 만화를 더하면 네. 만화 100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환상 유닛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얼떨결에 수호방패가 나갔습니다. 수호방패. 네. 네. 자, 촉수는 건설을 다 해놨습니다. 네. 보자 촉수 본진엔 없습니다, 아직. 자, 암흑기사. 시안에 안 나올 것 같고, 딱 들어가서. 자, 보자 촉수. 근데 이게 링이 없으면, 링이 없으면 썰려요. 한 번에 썰 수 있습니다. 네, 자, 링이 없으면 썰린다. 아, 보자 촉수 1점 살 수 있죠? 자, 수혈, 수혈, 수혈. 수혈. 자, 붙었는데. 아, 하나, 하나.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보자 촉수를 파괴시켰습니다. 남기웅. 이게 암흑기사가 3기면 부하장 점사가 제일 좋은 판단이기는 한데 상대방의 테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하장을 못 썰고 있는 겁니다. 자 여왕도 지금 한 기가 줄었고요. 자 축소 하나 오긴 하지만 자, 추가적인 견제가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수혈 있죠 한 번. 자, 한 번. 네. 안 되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많이 봤습니다. 암흑기사가 무려 5기입니다. 부하장 날아갑니다. 네 방금 여왕의 에너지가 47이었습니다. 아 자 분과기. 근데 이거는 번식지 자체가 늦은 저그라서 부하장 세 번째 부하장이 깨졌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엄청 큰 타격이고요. 이것도 근데 네. 보고 있어요. 태워갈 수 있고요. 분광기 있으니까. 네. 자 그래도 암흑기사 두 기를 잘랐습니다.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김준혁 선수. 자 저글림이 그 타이밍에 난입을 했었군요. 네 남경 선수는 그냥 안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면 되고요. 이 멀티를 지키는 그림만 되면은 완전히 승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암흑기사 위에서 했기 때문에 남경 선수가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칼을 빼어드는 겁니다. 자 여왕과 저글링 맹독충을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네. 집정관의 위치가 중요하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자원을 가지고 집정관을 한 3기 정도만 만들어줘도 수비는 될 것 같아요. 네. 이 멀티를 완전히 날리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남기웅 선수가 좀 알고 있다라는 게 김주혁 선수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관측선 보고 있고요. 네 관측선을 확인. 트리플 지역을 포기하고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기만 하면 진짜 남기웅 선수를 승리 가져가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집정관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미리 걸죠. 관측자 사용. 결국에 집정관은 여기에 상성이 없는 일이시기 때문에 집정관 위주의 병력 구성이면 제일 좋죠. 자 환상 집정관까지 뽑아놨습니다. 추적자 뒤쪽으로 이동. 한차경을 뒤에서... 살려주는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광자과 충전 여왕까지 떨궈주고 있는 아, 이 집정관이 잘 버티는데요. 네. 집정관이 잘 버티는데요. 자 그리고 여왕까지 4기 아... 살아남았지만 암흑기사를 볼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아, 병력 더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깨기 어려운데요. 자 암흑기사 그대로 살아남아있고 여왕까지 거의 다 잡혔습니다. 아, 도망가는 그림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트리플이 복구가 안 된 상태의 올인이었는데 막혔습니다. 거기다가 네. 트리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요.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남기웅 선수. 여왕과 저글링 맹독충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었던 김준혁인데 네. 남기웅이 환상 집정관과 집정관을 토대로 수비를 해냈습니다. 맹독충 변태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관측선이 있어요. 근처에. 네. 그래서 이런 의도들을 지금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야, 일단 김지혁 선수는 전술상으로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김지혁 선수가 딱히 없죠. 집정관을 집정관들아. 네, 또 남기웅 선수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게 또 집정관 드랍인데 이 분광기를 공중에서 떨고 와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광전사 다섯 기까지 소환이 됩니다. 분광기 HP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광기도 살렸고요. 네. 또 싸움이 되죠. 영원히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광전사가 좁은 길목에서 비벼지고 있는데 집정관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이 빌드는 진짜 암흑기사 두 기가 모든 걸 다 만들어내죠. 지지! 남기웅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암흑기사 두 기로 포자 촉수 두 채를 썰고 거기에 추가적인 암흑기사 소환을 통해서 부하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암흑기사 두 기로는 해낼 수 없는 업적인데 남기웅 선수가 그만큼 빌드 자체가 좋았고 상대방의 전략과 맞물리면서 깔끔한 승리를 이뤄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상한 느낌은 김정 선수도 받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계속 백운주 정찰을 하면서 넣으면서 건물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촉수를 어떻게든 다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글링들이 바로 떼서 주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는 속도를 좀만 더 빨리 가져갔으면은 이걸 막히게 되는 순간 남기웅 선수에게 진짜 안 좋은 소식이 됐었을 텐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촉수가 깨지면서 네. 모든 것들이 다 김정 선수의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아슬아슬한 찬스였어요. 그렇죠. 네. 만화가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걸 한번 살려주느냐 못 살려주느냐는 그 많은 그 발업된 정글링들이 얼마나 딜을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암흑기사 한 기가 남느냐 두 기가 남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암흑기사 두 기가 딱 남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네, 남기웅 선수 쪽으로 웃어주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남기웅도 그 암흑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면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암흑기사 빌드를 준비해온 게 정말 잘 된 게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상대방이 여왕 링 맹독축 드랍을 애초에 준비를 해왔다면 집정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그럼요. 근데 그 타이밍에 고위기사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동 카운터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세 번째 세트는 만발의 정원에서 김도우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